보자. 어떤 애일지. 어떤 녀석이냐, 드레드로드. 아, 후드를 썼어. 게리잖아, 얘가. 이게 얼마나 쓴데, 그래서. 가보자. 하! 그물부터 던지고. 아드레날린 러쉬, 크리핑 스트라이크. 그렇군. 아, 이거 어쩌라는 건가. 젠장. 아, 첫 턴에 못 살아남니? 아, 요행 한 턴 살아남았네, 요행. 텔크레이트 펀치! 하, 거기에 또 저항까지. 모르지 뭐, 해보는 수밖에. 프라이튼! 좋아, 프라이튼 먹히는구나. 자, 줄리 한번 하고. 다음에 사이브스터를 여기서 한번 또 써. 아, 발이 묶여서. 발 로케이션을 시전할 수가 없네.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일단은 공략을 하자. 되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동이 안 되는 이동이 한 병이라 던져봐. 좋아, 버닝까지.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아서 공격을 할 수가 없네. 얼음 공격을 하자. 크라이오 키네시 이거 꺼뜨리면서. 일단 바이올 로케이션 멘탈 브렉다운 가보자. 아니, 아, 그걸 저항하다니. 안 돼. 하, 못 이기겠다. 못 이기겠어. 와, 좋아. 여기서 프라이팅 먹겠네. 바이오 로케이션. 좋아. 아,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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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망하다니. 스피드를 이렇게 까나. 해보는 수밖에 없죠. 멘탈 브렉다운. 됐다. 아, 멘탈 브렉다운이 먹혔어. 그게 낫겠어. 사이클 키네시스 쓴 다음에. 아, 근데 데미지 진짜 조금 들어가네. 최대한 멀리 떨어지자. 아, 못 피네. 약물까지. 안 되겠네. 이거밖에 지금 써볼 수 있는 게 없네. 릴리트로 키네시스. 아, 스턴 됐다. 그래도 한 턴의 시간을 벌었는데. 일단 포스피드 깔자. 이거밖에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 아, 할 수 없지. 아드레날린 러쉬를? 아, 프라이튼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가 관건이네. 프라이튼의 모든 나의 운명이 걸려있는걸. 제발 프라이튼! 아, 그게 그렇게 나의 희망이 무참하게. 너 사이오키네틱 스트림이라도. 아, 그래도 안 되네.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제발, 제발, 제발 먹혀라. 제발. 됐다! 제발 도망가! 좋아! 아직은 살았다, 아직은! 와, 나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어. 뉴럴 오버로드를 한방 날려보자. 일단 뉴럴 오버로드를 한번 쓰고. 우와! 106 크리티컬이! 좋아, 이 기세를 빌어서 한번 더 쏴, 그러면. 좋아! 58! 남은 행동력으로는 핏사이프를 미리 빨아놓을까? 아니면 몰로테일 칵테일 던질 수 있나? 핏사이프를 지금 미리 빨 필요는 없어. 여기에 제가 저 끝으로 도망갈 테니까 아예 불길을 만들어 놓자. 좋아! 자! 좋아.
좋아.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지금. 버벅거리면서. 아 근데 지금 사이 포인트가 부족하네. 어떡하지. 사이브스터까지 시간이 남았고 불기까지 한 톤 남았고 지금 뇌로 오버를 넣었으면 사이가 18이 필요한데 사이가 16. 프리 메디테이션을 쓰면 사이오닉 매니아랑 프리 메디테이션까지 키고 그러면 이걸 쓸 수 있어. 뉴로 오버로드를 이걸로 보내버리자. 뉴로 오버로드로 됐다. 이겼다. 우와. 와 이걸 이기다니. 코어 시티에는 세 가지 주요 세력이 있다. 첫째는 코어 테크다. 기술 개발로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세력으로 언더레일 전체에서 가장 기술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다. 일거리가 필요했던 나는 코어 테크와 손잡고 일하기로 했다. 첫 번째 일은 실종된 한 요원을 찾는 일이었다. 요원의 이름은 라울이다. 그는 말해줄 수 없는 어떤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며칠 전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코어 시티의 두 번째 주요 세력은 JKK다. JKK는 일종의 방송사로 코어 시티 전역에 아레나와 건틀렛 경기를 중계한다. 하지만 단순히 방송사만은 아니고 코어 시티에서 많은 촛보 활동도 하고 있다. JKK에서도 일거리를 얻어볼까 했지만 이들은 내가 코어 시티와 손잡았음을 알자 일을 주지 않았다. 코어 시티의 세 번째 주요 세력은 프레토리안 시큐리티다. 이들은 코어 시티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세력이라고 보면 된다. 프레토리안 시큐리티에게서도 일거리를 따낼 수 없었다. 내가 코어테크와 손잡은 게 이미 네트워크망에 다 퍼졌기 때문이다. 코어테크, JKK, 프레토리아는 코어시티의 지배력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때문에 한쪽 세력과 손잡는 순간 다른 쪽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었다. 나는 코어시티 최하층으로 와 하수도에 진입했다. 코어테크가 부탁한 첫 번째 임무인 실종된 요원 라우를 찾기 위해서다. 이곳엔 독가스 지대가 있었다. 불로도 독가스를 없앨 수 없었다. 그냥 과감하게 지나쳐보려 했으나 불가능했다. 가스 마스크가 필요했다. 마침 내겐 혹시 몰라 예전에 챙겨두었던 가스 마스크가 있었다. 가스 마스크를 쓰자 아무런 피해 없이 독가스 지대를 통과할 수 있었다. 나는 하수도 구역의 막다른 지역에 도착했다. 더 나아갈 순 없지만 복도에 구멍이 쭉 나있고 들어가 볼 수 있었다.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플레이어를 써가며 구멍을 하나씩 살펴봤다. 구멍 속에는 위험한 생물들까지 득실거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격해오기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구멍 중 하나에 요원 라울이 빠져 괴물들에게 당했던 걸까? 하지만 아무리 구멍 속을 뒤져도 라울은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이트 비전 고글까지 확보해 구멍 속을 샅샅이 뒤졌다. 그래도 라울은 없었다. 대체 어디 있는 걸까? 이미 괴물 뱃속에서 소화라도 된 건가? 나는 하수도로 진입할 수 있는 다른 루트가 또 있을까 싶어 이번엔 아예 코어 시티 전체를 뒤져봤다. 길고 긴 탐색이었지만 그런 루트는 없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룻밤 이상을 헤매다 나는 결국 내가 파악하지 못했던 하수구 길 하나를 드디어 찾아냈다. 코앞에 길이 있었는데 하필 그 코앞에 길만 놔두고 나머지를 계속 빙빙 돌았던 것이다. 길 위로 가보자 놀랍게도 보안시설이 설치된 건물이 보였다. 하수구 구역에 이게 웬 건물일까? 수상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안전 제일주의로 가기 위해 우선 감시 카메라부터 부셔버렸다. 온몸에 피가 묻은 한 남자가 등장했다. 놈은 운 좋은 한 주라며 만찬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 같은 인간들은 터프한 척하지만 가슴을 가르고 따끈한 심장을 꺼냈다면 모두 질질 짠다나? 소름이 끼친 나는 내 부츠나 핥아먹으라고 소리쳤다. 놈은 미친놈처럼 웃더니 어떤 장치를 작동시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던가? 기적적으로 장치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나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 여전히 출구는 봉쇄되어 있었다. 유일무이한 기회다. 방법을 찾아보자. 이곳에 전자 잠금 장치가 있었다. 나는 해킹으로 즉각 문을 열었다. 또 전자 잠금 장치다.
이번엔 최고 난이도의 해킹이었다. 천만 다행으로 나는 그간 해킹 실력을 갈고 닦아놓았다. 투자에 비해 보상이 적은 것 같아 투덜거렸었는데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결정적 순간에 나의 해킹 실력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복도를 따라 끝까지 가보니 컴퓨터 콘솔이 보였다. 나는 콘솔을 조작해 비상문을 열어 젖혔다. 다시 내려가자 센트리봇이 공격해왔다. 선빵을 맞았지만 내가 누군가 아레나를 평정한 몸이시다 이거야. 식탁 주위로 고기로 전락한 인간 시체가 보였다. 그 흉악한 광경에 시선을 빼앗긴 사이 식인 살인마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놈은 내게 선빵을 날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젠 너가 시체가 될 차례다. 죽어라 이 사이코! 사이코를 죽이고 살펴보니 요원 라울은 이미 해부당해 있었다. 나는 그의 명복을 빌어주었다. 냉장고에는 인간 뇌가 3개 들어있었다. 대체 왜 뇌는 또 따로 냉장고에 보관해 둔 것일까? 별미라서? 이젠 나가야 할 텐데 여전히 정문은 봉쇄되어 있었다.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게 또 크나큰 시련이었다. 이곳에는 거미줄이 한가득이라 잠깐만 방심해도 거미줄에 걸려 이상한 거미 괴물에 공격당했다. 동굴을 헤매다 정신공격을 가하는 딱정벌레 같은 애들을 만났다. 이 친구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강력한 정신공격을 가하는 무시무시한 친구들이었다. 게다가 나의 정신공격을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수법까지 썼다. 사이언익이 주무기인 나로서는 실로 공포의 존재들이었다. 그래도 내가 누구인가? 아레나를 종복한 포기하지 않는 남자다. 나는 끈질긴 시도 끝에 놈들을 모조리 해치웠다. 물가에서 죽은 사람의 호주머니를 뒤져보니 TNT가 나왔다. 나는 그렇게 얻은 TNT로 동굴 한쪽을 폭파시켰다. 그리고 들어가보니 허무하게도 다시 사이코의 아지트다. 탈출로가 나올까 싶어 고생고생해서 동굴을 탐색했는데 그냥 한 바퀴 돌아 다시 사이코의 아지트로 돌아온 것이다. 알고 보니 정문 옆에 콘솔을 조작하면 그냥 정문을 열 수 있었다. 이번에도 코앞에 것만 빼고 모든 걸 뒤져보았던 것이다. 누굴 탓하랴? 어른들이 말씀하셨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나는 내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며 역겨운 이곳을 빠져나갔다.